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야! 우와! 으아! 응? 아, 왜 이렇게 깜깜이래요? 아니! 와, 경치가! 와, 예술이! 아니, 막힌 곳이 없다, 오. 여기가. 이렇게 탁 트여 있는데요? 아니, 그리고 이 공기. 예? 이 공기. 아니, 진짜 서울에서는 어떡할 거야, 이거? 사실 네. 막 답답하잖아, 마스크 쓰고. 근데 여기 그렇죠. 오니까. 아니, 공기를 이렇게 예. 잡아다가 예. 갖고 가고 싶어. 너무 깨끗해. 말이 되는 소리라서 공기를 이 바람이랑 이렇게 후 잡아다가 너무 깨끗해서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난 매니저가 내려줘가지고 몰라요. 어디야? 제가 듣기로는 네. 여기 뒤에가 이제 보현산이라는 곳인데. 보현산? 보현산. 이 보현산을 끼고 있는 경북 영천이라고 합니다. 영천. 경북 영천. 와본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나도 처음이에요. 그래요? 근데 여기 와, 우리 둘 다 처음이네요?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리더가 숨어있대요. 그래요? 오늘의 어디? 리더. 아! 보현산에 들어온 거 보니까 보현산 안에 숨어있네. 어디? 여기.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영천시와 별, 어떤 관련이 있나요? 하늘의 별을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영천이 항상 지켰습니다. 임진왜란 때 총포로 무장한 왜군을 이겼습니다. 또 6.25 때는 여기에서 영천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코로나 왔을 때 네. 우리 극복했습니다. 아. 자부심이. 자부심이 네. 너무 많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게 역사적으로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따라진 않았나요? 그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유지 경상을 마음에 새기고 솔선수범하는 리더. 별의 도시 영천을 이끌어가는 빛나는 리더. 오늘 리더의 품격에서 만나볼 리더는 최기문 영천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은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그 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에 대한민국 최대의 보현산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시장님의 인사를 부탁드렸는데 네. 시장님 본인 개인의 인사보다는 영천의 인사를. 아, 역시 대표 하시는 시장님 나오시네요. 아, 근데 이 지금 목에 그렇죠, 목에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영천으로 새겨져 있는 것 같으세요. 하이슬링. 네,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새희망 새행천 이렇게 해서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보통 이제 넥타이를 메고 오실 줄 알았는데 타이슬링. 예, 멋지시네요. 새희망 새행천. 예. 근데 왜 이렇게 약간 웃는 모습이 굉장히 네. 인자해 보이고 따뜻해 네. 보이시는데 네. 전직 또 경찰청장을 역임하셨다고 네. 저는 사전에 뵙기 전에는 좀 강직하고 그러셔서 내가 거짓말 같은 거 오늘 하면 안 되겠다 잘못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너무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계셔서 놀랐어요. 그 전직 경찰청장님 앞이라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거짓말을 평상시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도 예,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저는 정신 차립니다. 개인적으로 좀 제 자랑을 뭐 시장님 앞에서 조금 하자면 제가 현재 그 남양주시 예. 명예 경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네네. 명예 경찰이라는 걸 좀. 예. 경찰이라는 거?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분의 이렇게 인자하시고 네. 법규를 잘 지키시는 두 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명예경찰이라서 딱 보면 압니다. 네,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오늘 네. 진실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먼저 사전에 이곳에 도착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시장님 그 분위기 첫 인상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공간 자체도 네. 아늑하고 좀 따뜻한 느낌이 많더라고요. 네. 이 공간은 어떤 곳인가요? 목재문화체험관입니다. 목재문화체험관. 네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네. 이 영천시는 브랜드 슬로건부터 이 별이 네. 등장하잖아요.
예, 영천시와 별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했듯이 네네. 우리 강우량이 찍습니다. 영천은 네네. 하늘의 별을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현산 천문대가 생겼습니다. 하늘보다 지상에도 별이 많더라고요. 영천 시민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게 네. 오, 반짝반짝하다. 우리 영천은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영천이 항상 지켰습니다. 아. 임진왜란 때 일반 백성들이 네네. 뭉쳐가지고 일본 왜군을 총포로 무장한 왜군을 이겼습니다. 처음으로 뺏었습니다. 또 6.25 때는 여기에서 영천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코로나 왔을 때 네. 우리 영천이 대구하고 같이 왔습니다. 지난해 2월 18일 날 우리 시민들이 철저히 방역해주고 협조해 주셔서 우리 극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박수 한 번. 아니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영천시 자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자부심이 자부심이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게 역사적으로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데 예예 그렇죠. 팩트만 진실만 영천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오늘의 리더의 메시지.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사업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메시지는 발편한 영천. 아, 이 메시지를 딱 보는 순간 뭔가 이 교통과 관련된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아, 제가 저 우리 시민들이 어디를 가든지 편안하게 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통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편한 영천. 그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그 제가 이제 보면 겨울에 어르신들이 그냥 추위에 노출돼요. 그냥 겨울에는 버스 정류장에 와서 벌벌 떨고 여름에는 또 더위도 못 피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버스 정류장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 겨울에는 응디가 따뜻하게 하고 응디 그렇게 그다음 여름에는 에어커튼을 사용해서 시원하게 하고 또 거기에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는 아이스박스 넣어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버스 승강장을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시민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버스 승강장 개선. 그렇군요. 반응이 좋았네요. 저 최 시장 가면 응디 따뜻하게 해주는 시장. 최 시장님은? 응따 시장님.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교통 편의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계신지 설명 좀 또 하나는 그 광역교통 무료 환승입니다. 그 뭐냐면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대구에 한번 가려고 하면 버스비를 두세 번 내야 됐어요. 근데 경산 시민들은 한 번만 내면 대구까지 가요. 근데 경산하고 대구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냐고 해가지고 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천 시민들도 대구 갈 때 한 번만 버스를 내면 버스 타고 가서 지하철을 바꿔 타더라도 한 번만 내면 대구까지 볼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시행한 걸 보고 어떻게 따라하진 않았나요? 그런데 보니까 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돈 안 들면서 이렇게 시민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또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키워드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예산 부자 영천. 이 키워드는 보기만 해도 벌써 부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이 예산 얼마나 이 예산이 많길래 영천에 예산 부자라는 이 말이 시장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 우리가 저 일을 하려면 무슨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영천의 발전이 없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제가 취임하고 난 99건에 한 2,760억 원의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연간 한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비 개발 사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영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제가 취임하고 난 후에 했는 각종 사업들이 앞으로 5년 전후에서 마무리되면 네. 영천의 지도가 바뀔 겁니다. 예? 지도가요? 영천의 지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옛날 생각하고 영천 찾으면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영천의 지도가 바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가 바뀐다? 지도. 영천의 지도. 지도가 바뀌려면 어떤 부분이? 옛날에 없던 것이 있고 있던 것이 변화하고 그런 지도가 바뀌잖아요. 네. 그다음 이번에 이제 복선 전철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럼 대구에서 저 영천까지 17분 거리고 또 영천에서 서울 가는데 1시간 40분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일 생활권이 돼요. 일일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교통이 편리해지니까 딴 데보다 아파트값이 싸잖아요. 여기가 싸니까 젊은이들이 직장인들이 여기에서 출퇴근한 대구든지 출퇴근하는 그런 인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예. 그러면 바로 한번 세 번째 메시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이 낳기 좋은 영천. 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가정에서 이 해결하기에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저도 지금 아이를 셋 키우고 있는 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정말 꼭 필요한 정책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영천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들은 인구 문제에 대해서 네. 장기적, 단기적 관점에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네. 우선 정지역권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아이 낳고 키우기 쉬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단기적으로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우선 영천에 그동안 산부인과가 없었습니다. 13년 동안이요. 산부인과가 없었어요. 13년 13년 동안 산부인과가 없어서 참 젊은 임산부들이 원정 출산에 대한 그런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이제 검진도 다녀야 되는데 참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따가지고 4억 5천만 원 국비를 따서 산부인과를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했는데 참 젊은 산모들이 좋아하고요. 그 산부인과에서 현재 한 28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 아이 낳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출산을 했을 때 우리 또 양육비를 지원해줍니다. 출산 양육비를 지원해줘요. 첫째가 놓으면 뭐 300만 원. 둘째 같으면 500만 원, 셋째 같으면 1000만 원, 넷째 같으면 1300만 원 이렇게 출산 양육금을 또 지원을 하고요. 제가 지금 영천에서 셋을 낳았으면 일단 1800만 원을 벌고 들어가는 건데. 예. 이제 또 산모들이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선물 꾸러미를 또 이렇게 농산물 꾸러미를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부인과를 13년 동안 없었던 산부인과를 지으시고 거기서 이제 28분의 우리 산모들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산모들한테서 고맙다는 인사를 혹시 제가 이번에 지난해 첫 그 병원에서 우리 제2병원이라는 그 산부인과 거기에서 첫 애기가 태어났을 때 거기 가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시장님이요. 시장님이세요. 이렇게 또 우리 산모들을 위한 정책들이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 영천시에 여기저기서 우리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아이 울음소리가 많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유지경성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룬다. 시민들을 위한 뜻을 가득 품고 있는 우리 영천시 책임은 시장님의 머릿속 메시지를 함께 했습니다. 리더에게 하고 싶었던 말, 궁금한 점, 건의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셨다면 저 MC 데이가 속 시원하게 대신 말해드립니다. 이름하여 질문을 쏜데이.
죄송합니다. 유치하죠? 예. 질문의 쏜데이는 네. 어떤 코너냐면 영천 시민들 그리고 시장님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영천 시청 직원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나 네. 질문들 그리고 속 시원하게 못했던 건의사항들을 네.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네. 숨겨져 있을지 대신 첫 번째 질문 쏴주세요. 영천 시민들이 직접 올려주신 네, 글입니다. 영천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이제는 마스크 쓴 일상이 너무 익숙해져 버릴 정도로 코로나19가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실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영천시도 시민들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책들을 강구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거나 구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네, 질문이 올라왔네요. 그 지난해 2월 18일 날 그 코로나가 처음 우리 영천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 시민들이 그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 네. 그리고 또 군 관민이 또 이렇게 그 방역을 철저히 해서 네. 우리 영천은 어느 타 지역보다도 일찍이 코로나로부터 좀 벗어나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이 되고 네. 있고 이제 금년에도 아직까지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저 우리는 빨리 이 상태가 종식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금년에는 그 지금 그동안 많이 소비도 위축돼 있고 모든 사람 일상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네. 우리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설날을 앞두고 네.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도 소비도 이렇게 정진시키고 또 경기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가장 그 이렇게 환영받은 그런 부분이 그 영천사랑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걸 한 350억 규모로 또 늘렸고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 특례 보정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보정 관련해서 네네. 이제 이런 분도 실시해서 그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노력을 했고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네. 운전자금하고 또 그다음에 저 임차비 기숙사 임차비 네,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영천시에서 이제 이혼용하고 고용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네. 이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고용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그런 다방면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노력이 있다면 지금의 위기는 반드시 극복되고 저희가 노렸던 예전의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그런 날이 멀지 않을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영천 시민 여러분 모두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네. 이제 궁금증이나 건의사항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최기훈 시장님께 쏠 질문, 네. 두 번째 질문 쏴 주세요. 네, 쏘겠습니다. 타지에 나가 살다가 고향인 영천으로 돌아온 지 이제 2년째를 맞이한 귀촌 시민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지인들 무리가 이번에 영천 놀러 올 테니 영천 관광 제대로 시켜달라고 벼르고 있는데 어디를 데려가서 보여주면 좋을지 막막해 시장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영천에 오면 여기를 꼭 봐야 한다. 고 추천할 만한 시장님 픽. 픽미역 픽. 관광지를 알려주세요. 네. 영천에는 네. 상당히 가볼 만한 그런 관광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이 보현산권 관광벨트가 있습니다. 네. 그 보현산권 관광벨트는 2012년도에 한국에서 꼭 가봐야 될 관광지 100선, 100선에 포함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보현산은 청정지역입니다. 네. 청정지역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꼭 와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듯이 보현산 천문대가 있잖아요. 보현산 천문대가 있고 천문대에서 내려오면 언대진도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그 보현산 천문과학관이 있어요. 천문과학관. 천문과학관이 있고 지금 이제 바로 뒤쪽에 보면 그 지바에 있잖아. 보현산 댐을 이렇게 내려오는 1.5km의 지바에 가서 지바예요. 지바예요? 지바예요. 모르니까 지바요? 보현산 꼭대기에서 이 강 보현산
강 쪽으로 댐 이쪽으로 나르는 집 와이어 그래서. 아, 집 와이어. 집 와이어. 집 와이어. 아, 예. 집 와이어. 아, 뭐 저기 시장님 뭐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영어라서 제가 영어에 좀 약해 가지고. 네. 뭐 뭐든 한다. 집 와이어. 도 있고. 네. You know? 어. 오케이. 알겠어요. Understand? 네. 집 와이어. 예. 근데 거기 오면 이제 우리 산림 휴양관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네. 또 야경 식물 그 식물원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예. 있어서 그것도 볼만하고 지금 이제 공사 중인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현산 댐 주변에 그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출렁다리 530m 출렁다리 공사 중. 아, 네. 또 하나 그 주변에 2.5km의 미터의 저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가 있어서 이 공사 다 완료되고 나면 낮에 와서 보현산 천문대도 가고 여기 와서 지바이어담 타고 그 출렁다리 출렁다리 하고 이쪽에 저 체험로 관광 체험로 2.5km 그 산책하고 밤에는 이제 조금 별 구경하고 천문과학관에 들어가서 별 구경하고 그다음 캠핑하면서 쫙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확 날리고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네요. 네, 아 오늘 우리 최기문 시장님 저희와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그렇죠. 이렇게 뭐 순간순간 재치 있는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즐겁고 원래 신소의 해잖아, 그죠? 네, 아 그렇죠. 올해. 올해가 신축년이 신소의 해. 그렇죠. 신이 백색을 의미하고 축이 소를 의미하니까요. 신소의 해인데 며칠 전에 우리 영천에 흰송아지가 태어났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야단 났습니다. 대박 났다고 영천에. 그런데 우리 이제 두 분도 영천에 오셔서 이렇게 큰 의미 있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좋은 일 많을 겁니다. 그 흰소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저 축사에 가봐야지. 대창면 축사에서. 대창면 축사. 예,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오, 저 집에 가기 전에 한번 만나고 가요. 오, 야, 이건 길조네요. 그래. 앞으로 시장님이 우리 영천 시민들을 위해서 준비한 어떤 편익 사업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어떤 그런 징조가 아닌가 싶네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 길조와 함께 앞으로도 별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영천시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의 풍경. 영천시 시정 목표가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입니다. 앞으로 우리 영천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기업과 사람이 몰려드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영천에 대구 도시철도가 달리는 기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공부, 취업, 결혼 모두를 영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원래 우리 영천시의 시정 화두가 유지경성입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일천여 공직자와 함께 영천 발전을 위한 뜻을 하나로 모아 시민이 행복한 위대한 영천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